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8강 요양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플라토. 뭐 그리스 철학자죠. 플라토는 advanced가 동사예요. 자, advanced는 여기서는 진보시켰다. 시켰다. 자, argument는 논쟁. 자, 논쟁을. 자, 어떤 논쟁이냐면 관계대명사 썼죠. That written text가. written에 의해서 과거분사를 썼어요. 자, 글로 적혀진 문맥이 is no substitute.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no. 아니란 말이에요. 대체물. 자, 대물이 아니고 대체물이요. 자, 대체물이 될 수가 없다고. for spoken도 과거분사예요. 그래서 말로 해진 대화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사실상 뭐가 더 중요하다? 자, spoken dialogue가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in the Sam's letter는 대문자니까 무슨 예, 뭐 논문이나 학설이겠죠. 자, every man of words. 자, 실제로는 every words가 주어겠죠. 모든 사람의 가치는. 자, when dealing with matters of words 갈 때까지 삽입절. 자, when dealing 분사구조예요. 접속사 생략 안 하고 남겨놨습니다. 자, 그럼 deal with 다룰 때. 자, 뭘 다룰 때냐면 matter of words 가치와 가치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모든 사람들의 가치라는 것은 주어. 자, will far from. 자, far from 에서는 훨씬 더 멀다. 그럼 멀다란 말은 뭐예요? 관련이 거의 없다 라고 의역하면 됩니다. 자, 관련이 희한해. 관련이 이자고 그랬죠. 자, 관련이 거의 없다고. 자, from exposing. 자, expose A to B죠. 자, A를 B에게 exposing. 노출. 노출하는 거랑 거리가 멀어. 관련이 없어. 자, to ill feeling. 잘못된, 나쁜 느낌과. 그리고 misunderstanding. 오해. 오해를. 자, among men. 사람들 사이에. 자, by committing them to writing. 자, committing 원래 시행하다 뜻인데, to the writing. 글쓰기로 적어놓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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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시행을. 자, 그럼 데미 말하는 건 뭐예요? 아까 나왔던 복수 형태는 아까 matters가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저기서 matters죠, 여기. 자, 이러한 문제를 글로 적어둠으로써, 잘못된 오해를 노출시키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far from 하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말은 여기서 의역해야 돼요. 자, 글로 적는 거 가지고는 잘못된 오해나 혹은 잘못된 느낌, 나쁜 악의를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라고. 자, 그래서 플라토가 declare 선언했다. 그러니까 글로 적어서는 이렇게 오해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래라 말로 하라겠죠. 자, he는 그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자, 플라토는 was criticizing 하는 중이었어. 비판 하는 중이었는데, 빔, 이렇게 고양이가 오늘 안 도와주네요. 비판했는데 그게 prepared 제자. 자, 제자인 다이니시어스를. 자, 동격이죠. 자, 룰러였는데, 룰러는 자죠. 아니고 지배자. 그냥 자가 아니고 지배자예요. 지배자. 지배자라니까. 자, 지배자인데 사이러커스라는 지역에. 자, 그리고 후는 여기서는 다이니시어스겠죠. 자, 다이니시어스는. 자, 헤드리튼 대가고 시제 주의하시고 이전에 썼어. 자, 필라소피컬하면은 철학적인. 트리티는 원래 뭐 조약이라고도 잘 쓰이는데 여기서는 논문, 철학에 관한 논문을 썼어. 자, mere little words. 자, mere은 just의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자, 단순한 little words. 자, 그러면 글로 적혀진 말들은. 자, 플라토 argue는 삽입절이고 플라토가 주장하기의 뜻이요. 주장. 자, 그러면 cannot convey 여기서 다시 한번 집어주죠. 전달 할 수가 없다. 자, flash는 갑자기 떠오르는 걸 flash라고 그래요. 그러면 순간적인. 자, 순간적인 insight를. 통찰력. 자, 통찰력을. through 위치 전치사 위치죠. 이럴 때 뭐 해석 어려울 필요 없이 그냥 where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그곳에서. 자, philosophical truth가 철학적인 진실이 come to be understood. 그래서 해석 잘해야 돼요. 여기서는
come to는 투부정사의 결과 용법이요. 결국 이해되어지는. 수동에서 뜻으로. 자, come to 투부정사 용법에 비동사 pp를 걸어서 되어지다. 결국 되어지는 뜻으로 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럼 다시 보시면은 플라토가 주장하기에 순간적으로 떠올리는 영감을 글로 적은 것으로서는 어떻게 이 철학적인 진실이 이해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은 글로는 절대 빠이빠이다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신에 빈칸 주의하시고 자, like Socrates, 그럼 소크라테스처럼 자, 플라토는 prefer 선호하다. 자, 선호의 천호는 식품이고요. 선호했죠. 선호했는데 dialectic 하면 dialogue가 우리 대화죠. 그러면은 말로 하는 어프로치를 접근법 조금은 접근이죠. 말로 하는 접근을 좋아했어. 자,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니까 arriving 도달하는 것의 진실을 자, through dialogue.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dialogue. 요게 이 사람이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보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in the course of는 뭐뭐 하는 과정에서라고 하면 되겠죠. scrutiny는 면밀한 면밀한 아, 저번에도 면밀한 들어갔던데. 면밀한 so scrutiny 요 단어가 요즘에 좀 EBS에서 밀고 있는 요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사하다. 자, 그다음 kindly 친절하게 testing kindly testing 그러면 친절한 테스트로 자, by man 복수형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벌써 남자들 아니에요. 자, who proceeded by question and answer without ill will까지. 자, proceed는 진행. proceed 진행하는데 진행하는데 by 질문과 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응답이죠.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남자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자, without ill will에서는 나쁜 의지. 나쁜 의지 없이 하면 객관적인 사람들이죠. 객관적인 사람들에 의한 말로 하는 테스트에 의해서만. 자, with a seven flash까지 밑에서 보겠습니다. 다 못 들어가겠네요. 아, 그냥 여기까지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with a sudden flash. 자, 그리고 뭐 함께? 순간의 영감과 함께 끊어주시고, 자, there shines. 자, 거기에서 빛나게 되는데, 자, false understanding은 false가 앞으로 나가다죠. 그러면은, 진보하는 이해. 자, 진보하는 이해가 있게 된다. 자, 빛나게 된다, 거기서. 자, above every problem,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러니까 말로 하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그의 풀필 아까도 나왔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믿었어. 자, 대접속사고요. 자, spoken words 또 pp죠. 말로 해진 단어들은 are the symbol 상징인데 정신적인 경험에. 자, 그리고 written words 글로 적혀진 말들이란 것은 are the symbol 상징인데 spoken words 말로 하는 단어들에. 자,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글로 쓴 것이 말로 하는 것의 대변일 뿐이란 말은 누가 더 세다? 자, 이게 더 세단 말이죠. 스포컨 월드가 더 낫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another expression 다른 표현인데, 자, 표현이죠. 자, 뭐, 그리스의 시야에 대한, 자, superiority, 어우, 발음도 어려워요. 우수성에 관한, 자, speech. 말해. 자, 오버리 잘 쓰이는 게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대내 뜻이겠죠. 글쓰기 보다. 자, 그래서 철학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 해석이 어려웠고 좀 철학적일수록 답이 더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according to Plato, 플라토에 따르면 자, 글로 적혀낸 말은 자, 아까 inferior은 어디서 나왔죠? 우리 superior의 반대말이죠. 그러면은 열악하다. 더 나쁘다. 약한데 to his spoken words. 이 글로 하는 애들보다. 그래서 counterpart는 뭐냐면은 상대자. 상대자라는 뜻입니다. 상대자란 말은 여기서는 words겠죠. written words의 상대자는 뭐야? spoken words겠죠. 여기서. 자, 왜냐하면은 the former. 이렇게 해석 잘해야 돼요. the former, the latter은 전자, 후자라고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the former은 해석이 어떻게 돼요? 글이죠, 글. 자, 글로 하는 것은 incapable, not capable이에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of, 전치사도 ing, reading the truth, understanding, true understanding이죠. 그냥 truth라고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진정한 이해를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면 진정한 이해는 뭐다? 이 사람은 다이얼로그를 대화를 통한 answer and question 질문과 답을 통한 과정만이 순간에 진리를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빡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플라토 씨가 여기 계시고 플라토 선생님이죠. 씨가 아니고 이 글의 소재를 간략하게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 표현하기보다 문답식 대화를 통하여 진실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플라토.